자, 이방인 학교 네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1년 이상을 살았었던 우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자, 오늘의 수업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오늘 초대를 했어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파워 우먼 조혜련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조혜련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방이 생각보다 크네요. 크네요. 그냥 가방이 크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가방이 서울에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왔어요. 저도 외국 생활을 해봤어요.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거기서 생활을 해서, 저도 이제 좀 알려줄 게 있으면 알려드리려고 가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요. 저는 월룸텔 같은 거 사요. 아, 월룸텔, 월룸텔. 보증금 없고, 그냥 없어요? 매달 넣는 거예요. 냉장고도 있고, 개인 샤워실, 화장실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살만해요. 살만해요. 그 얼마예요? 한 달에 37만 원. 월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전세? 전세? 100%. 이분 뭘 아는데? 왜요? So paying like every month like 500 bucks, you know? I know that I get 100% after, so. 그렇지. 전세 in Italia, in Italia non c'è. È davvero tanto costoso. 일본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일본은 전혀 전세가 없어요. 그렇죠. 중국도 전세가 없고 무조건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돈이 아까워요. 이게 매달 없어지는 돈이잖아. 월세도 그냥 월세 아니잖아. 여기 예를 들면 보증금도 되게 반전세, 반전세.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월세예요. 천만 원에 47인데 근데 그 천만 원 보증금이 그거 너무 많아요. 아마 대부분 외국 사람한테 그렇게 큰 보증 내는 게 그거는 진짜 그렇구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 7개월을 살았거든요. 딱 두 달치를 보증금으로 내더라고요. 그렇지. 두 달치를. 근데 우리나라는 원룸 같은 데 가더라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고 몇십만 원을 내야 돼. 그게 힘든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이렇게 말을 내요. 우리나라는 이 집을 빌릴 때는 이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어차피 받아 가실 거니까. 그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저 이거 때문에 좀 걱정돼요.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이죠. 부동산 거기 도망가고 그럼 돈 다 가지고 그런 일 조금. 외국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그 큰 돈을 내가 이 사람을 뭘 믿고 주냐 이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잖아. 그분이 예를 들어 사고가 나거나. 맞아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거 절대적인 큰 고민이에요. 그렇지. 돈 거래는 무조건 계좌이체. 그러니까 현찰을 이렇게 주지 말고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영수증도 되고 그게 이제 거래 내역이 남아서 딴 말을 못해. 현찰을 줬구나. 현찰을 줬구나. 근데 우리 집주인 되게 착해요. 예를 들면 뭐 월세 밀어도 아무 말 안 해요. 로미나, 집주인이 착한 거랑 월세를 현금으로 주는 거랑은 달라요. 아, 월세는 현금으로 아니고 그럼 보증금. 얼마 줬어요? 얼마? 천만 원? 네. 근데 월세가 몇 달 밀렸어 지금? 한 네 달. 그러면 거의 다 까졌네 지금. 그러면 그 냈던 보증금에서 그거를 하나씩 다 까는 거야. 네. 지금 까고 있어 이렇게 60 까고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거야. 그래서 로미나한테 월세 닥달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왜냐면 월세가 자꾸 밀리니까. 그래서 화이팅 하라고 하는 거야. 저도 중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독일 갔다가 중국 다시 왔는데 바로 저희 보고 나가라고? 월세 낙하라고 아니면 월세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봐봐, 거기는 두 달치만 주잖아요. 우리는 천만 원을 줬잖아. 그러니까 한 2년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돈 거래는 이제 앞으로 무조건 어떻게 한다? 통장으로 넣어준다. 계좌이체. 현찰을 이처럼 하면 안 돼요.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알아요? 등기. 그걸 다 띄워봐야 돼. 이 사람이 집 주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돈을 투자한 것보다 빌린 게 더 많아. 그런 게 나온단 말이지.
띄어보면 나와. 등기부 등본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나 동사무소 가서 띄어보면 나와요. 네. 그럼 거기에 이 사람이 3억짜리 집인데 2억 8천을 받은 거야. 근데 대출을. 뭐 대출을 그렇게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2천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 그 사람 거는. 위험한 거지. 이런 걸 띄어봐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등기부 등본 시작. 등기부 등본. 등그리 등그리가 아니야. 아니 이 와중에 등그리, 등그리. 이 와중에 누군가 립싱크를 해 자꾸 옆에서. 자 등기부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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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등본 등기 등본 등기 등기 등본 등기 등본. 그 다음에 내가 계약을 했을 때 동사무소 가서 그 확정 일자를 받아야 돼요. 내가 아 나는 전세금 얼마를 냈다! 11월 30일! 어? 어? 영수증 가지고. 그렇지! 그거를 동사무소 가서 떼어 받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일단 등기부 등본 해봐. 등기부 등본. 전세 is super expensive, but 열세 you still have to give like a big amount of money, you know. So I mean like yeah, how like a young couple they need to get married. So 아, in 그쵸, Korea 그쵸. 결혼 is 엄청 비싸다. 네. You know? 그렇죠. 이거 정말 큰 문제거든요. 결혼하는데 빚내서 결혼. 그럼 어, 그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갖길 원해요.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하니까 무조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 딱 목표를 잡는 거야. 어떻게 벌 수 있어요? 어? 그건 못 벌어. 나도 못 벌었어. 아, 인생이 문제로. 한국 참 신기해요. 예를 들면 뭔가, 독일에서도 뭐. 대부분 사람을 다 월세로 살아요. 아. 자기의 집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내가 30살이야. 돈 못 벌 때를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젊을 때 엄청 고생하다가 늙어서는 좀 편안하게 살자를 목표로 가는 거예요. 미리 생각. 그렇지.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미리 걱정 그랬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치? 뭐 남편도 뭐 직장 좋아야 되고 그런 그런 미리 퇴직하면. 그런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순간을 살잖아요. 나 머리 터질 것 같아. 순간 즐겨야죠. 근데 우리는 못 즐겨. 못 즐겨. 나 2% 나온 것도 그 대출 금땜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가 가방 안에 들어온 거야. 오늘 조혜련 씨가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드리고자 모셨는데 네, 여러분은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좋은 팁을 받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도전한다라는 거 거기에는 힘든 게 따라오죠. 그거를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도움을 주신 조혜련 씨, 앞으로도 네. 멋진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 전 가방으로 넣어볼게요. 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방인 학교 신입생들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오늘이 이제 이분들이 졸업을 할 시간이 되신 거죠. 그동안 5주 동안 우리 함께한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짧게나마. 감사합니다. I learned a lot, you know. So yeah, and I hope like for everybody like will be same like success.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 선배,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도. 시어머니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천천히, 천천히. 뭐라 말해요, 토킹. 괜찮으세요? 이 시간 동안 뭐 좋은 팁도 되게 많이 받았고 이제 회사 생활도 긴장감 이런 거 많이 풀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자 이방인 학교 졸업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웃집 찰스가 준비한 특급 이벤트. 가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본방 사수 후 시청 소감과 함께 SNS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여행 가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맨날 밥도 같이 안 먹고. 아니 여기 왜 없잖아요. I'm very happy. 옆에 새로 이사와